테슬라. 마일스 발프로. 마일스 66%. 와! 왓다빡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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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미친 거니? 와. 일론 머스크 개새끼야. 개새끼야. 잡아가지고 쫓아야하는데. 당장 가서 그 새끼 잡아와. 가자. 와 이래 쳐웃냐고요. 테슬라 주주도 아니면서 테슬라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왜 웃냐고요. 왜 곡소리 내냐고요. FNGU가 테슬라가 가지고 있습니다. 빌제트의 테슬라가 있습니다. TQQ의 테슬라가 있습니다. 테슬라가 모든 주가를 끌어내리고 있습니다. 18새끼 진짜 개새끼야. 더러워서 못 해먹겠다. 더러워서 못 해먹겠어. 와, 와 진짜 첫대를 치열하나. 오늘도 반등 못 했네. 오늘도 TQQ 반등 못 했네. 아 바닥인 것 같은데도 계속 쳐 빠지네. 아 진짜 주식에 손대가지고 진짜 이게 많으시고. 자 원화 투자자산 1460만원. 아 진짜 돌아삐겠습니다 여러분. 진짜 계속 하락을 하니까 짜증이 나서 미치겠습니다. 인맥파증인 시불라 연준들이 모여가지고 지표가 내려가도 경기 지표가 안 좋아도 계속 금리 인상을 한다고 시부르고 나서부터 아 주가가 계속 빠지고 있고요. 특히 시불 연간통의 제롬 파월. 아 개새끼 진짜 안경 똑바로 써라 진짜. 씨, 꼴보기 싫어 죽겠네 진짜. 자 여러분들 마음이 저 같은 마음 아니겠습니까? 저 FOMC 때 금리 인하는 없을 것이다. 꿈도 꾸지 마라. 그리고 금리를 계속 올리겠다고 정도표를 5.1까지 쳐 찍었습니다. 씨발 새끼 그게 할 소리가 진짜. 눈빛 봐라. 째려보지 마라. 진짜 졸라 열받는데 스트레스 받아 죽겠다. 이 시부랄 바이든 이도 졸라게 문제가 많고 제임스 시부랄 총장 새끼도 진짜 금리 이상 7% 한다고 시부르 나서부터 계속 주가가 쳐빠지고 있습니다. 개새끼들아 진짜. 진짜. 아이고 진짜. 자 이렇게 쳐 때려도 분이 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. 오늘 4대 지수는 반등 없이 복합으로 마감했습니다. 다우존스 0.28 약간의 상승했고요. 웬일이고 진짜. 자 나스닥은 0.01 복합으로 끝났습니다. 아 이제 하락폭이 멈췄나?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. 내일이 더욱더 힘들어질 겁니다. 자 S&P 500은 0.10 도이도이로 끝났고요.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0.62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. 돌아삐겠다 진 돌아삐겠어.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. 자 주식은 반등했지만 일본 금리 급등으로 공포감. 자 일본이 갑작스럽게 금리 인상을 한다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. 자 이 말 때문에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도 3.04나 올랐습니다. 10년물 국채금리가 올라가면 나스닥이 조정을 받는데요. 뭐 이 쳐 빠져도 뭐 계속 주식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 아, 다만 미치겠네. 미치겠어 진짜. 2년물 국채금리는 4.1. 벌써 뭐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된 지 한참 됐지요. 하, 이게 다 니 때문이다. 씨. 야, 개새끼야. 이 시부를 영감탱이야. 니가 좀비만 잘 날렸어. 발새끼 측거지라. 산탈렐리 잡아온나. 산탈렐리 잡아온나. 갑자기 타이슨행님의 명언이 떠오릅니다.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을 갖고 있다. 처맞기 전까지.
저도 그럴싸한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. CPI 지수가 7.1 떨어졌을 때 아 정말 산탈렐리 오겠구나. 정말 연말까지 50%까지 회복하겠구나. 와 당연스럽다. 기업 실적이 발표하 전까지는 올라가겠지라는 그럴싸한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이 시보라 영감땡이가 이따구로 쳐말해가지고 희망이 날아가 버렸습니다. 와 단번에 25%나 쳐빠졌습니다. 티큐큐 내년에 경기 침체가 올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투자를 안 했어 했는데 괜히 투자를 해가지고 경기 침체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이제 우리는 잣된 것 같습니다. 올라갈 구멍이 없습니다. 주여 이 또한 주님의 생각이십니까? 제가 손절을 해야지 나스닥이 급등시켜주는 겁니까? 아 정말 작았습니다. 괜히 투자해가지고. 하지만 주님 이것만 알고 있으십시오. 저는 쌍코피가 치가우라고 벽에 똥칠을 해도 매도는 안 할 겁니다. 오늘도 내 영성 멘탈 잡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. 늘 함께 하겠습니다. 파이팅.